반갑습니다. 헤이 구글 조명 꺼. 시상식감? 헤이 구글 조명 꺼. 아니 시상식 안 가요. 헤이 구글 조명 꺼. 됐다. 이게 자연 강의 오히려 나. 밥을 먹읍시다. 올려 올려. 다리 조심. 접히더라고요. 그래서. 오늘은 랄프랑 파 드실래요? 파? 네. 무슨 파? 파 넣어야지. 파는 넌 뭔데? 저 넣었어요. 저 설렁탕. 설렁탕? 네. 파 거기다 넣는 거야? 넣었어요.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? 너무 많아가지고 파가. 아 그럼 내가 넣을게. 네. 반 털어 넣었는데. 많더라고. 쓰레기는 미리미리 치워. 오늘 랄프랑 게임 방송 할 거야 여러분들. 예. 아우 배고프다. 주영이 지금 자고 있어. 어제 방송한 것 같던데? 새벽에? 간장 주세요. 해올게. 간장? 간장 조그만 그 저기에다 한 거. 종지에. 아니야 라오 안 할 거야. 라오는 아직 CD를 못 받았어. 나중에 하려고. 여자가 이 시간까지 잔다고? 어제 새벽에 방송했었나 봐. 저 봤어요. 제이미스 바로 껐어요. 잘했어. 주니버 네이버 하던데요? 아 게임했어? 예. 전마 어제 게임했어? 아, 요즘 자꾸 나한테 게임 가르쳐 달래. 자기도 방송에서 게임 하고 싶다고. 야, 너는 절대 피지컬 요구하는 그런 게임 하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 막 카드 게임 같은 게 있잖아. 보드 게임 같은 거, 우노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같이 하고 그랬는데. 메뉴 설명 좀 부탁하면 욕할 거야. 아, 욕 안 해. 뭔 욕을 해? 아, 랄프야, 너 이거 해놔라. 이거 전자녀 두 개씩 들리고 하는 거. 네. 그거 이유가. 더미로 그냥 아예 통화면 하나 해놨었잖아 예전에. 네.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화면 바꿀 때 그렇게 해놔야 돼. 여기는 전자녀가 없어야 된다고. 여기에는 거기 전자녀가 있어요? 내가 해놨었었는데 아무튼 예전처럼 바꿔 놓으면 돼. 아 맞아요. 그래 차라리 뭐 스타듀밸리 같은 거 그런 거 주영이 컴퓨터에 깔아놓고 하면 잘하겠지. 하루에 몇 끼 드세요? 둘이 비슷하게 먹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안 찌노? 평균적으로 두 끼 정도 먹습니다. 나 살 많이 빠졌어 여러분. 나 살이 왜 이렇게 빠진지 모르겠어. 나 지금 옆모습 봐봐. 힘 안 준 거야. 굴복이 빠졌어. 굴복이 지금 안 보이는 옷을 입으셨네. 이렇게 애조옷이. 봐봐 많이 빠졌다니까? 예전에 비해서. 저 들어갔네요 진짜로? 예전에 비해서 살이 많이 빠졌어. 근데 그 위에는 왜 까지? 왜? 안 주세요. 지랄 하지 마시고. 아, 알겠습니다. 지랄 안 할게요. 밥 먹읍시다. 예. 네. 밥 먹고 하자. 네. 나는 육개장, 랄프는 설렁탕. 설렁탕. 땀이 좀 나니까 좀 자르죠. 잘 먹겠습니다. 마이무라. 밥 먹어야지. 누가 근데 생각보다 크네요. 이거 내 아래 6,000원짜리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수제야. 냉동 갖다 간 게 아니라 수제야, 수제. 게당 1,250원. 여기 만두 맛있어.
대깔 때 왜 항상 아랫배에 가리십니까? 그 마냥 구간대로 갈라진 게 포인트인데. 배랄? 야, 만두 개 맛있다. 맛있네. 어제 고기 만두, 브이스 김치 만두 해서 오늘 만두 먹는 기가 단무지는 어디 갔노? 단무지 안 줬어. 없었어요. 단무지 안 줬어. 그러니까 그런 데 있잖아. 약간 이름 끝에 뭐 식당 끝에 이제 옥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식당들. 설렁탕, 뭐 도가니탕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파는 집 있잖아. 거기서 만두 취급하는 데 있잖아. 어? 뭔지 알지? 그런 집이야. 여기는 청라에서 오래된 집이 있는데 구수옥이라고. 24시야 여기. 뭔 채팅이었길래? 나 채팅 못 봤는데. 억울. 뭐였어? 나 어제 토 존나 했어 여러분들. 카페 공지에다가 악마 에피고철링 1개월 조영이랑 같이 뭐 감사합니다. 막걸리 먹고 그랬잖아. 먹고 나서 새벽에 잠깐 깼는데 1시 반인가? 근데 주영이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 들리는 거야. 아 방송하나 보다 그랬는데 와 엄청 토했어. 체한 거 같더라고. 새벽이라 존나 토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10시대. 막걸리 급하게 먹을래? 토한다고? 그런가? 아무튼 토를 진짜 존나 오랜만에 했어. 아 육개장 어우 맵지 않아요? 어? 색깔이 좀 많이 매워 보이는데. 너도 육개장 먹지 왜 그거 설렁탕 먹노? 여기 땡기더라. 겨울철에는 설렁탕을 먹어줘야죠. 맞지. 넌 요즘 집에서 뭐 먹냐? 밥 잘 먹? 잘해서 먹냐? 나중에 먹어. 여자친구 약간 좀 그런 거 갖다 주지. 막 반찬 같은 거 바로 갖다 버리죠. 갖고 오지 말라고 하죠. 아 네. 진짜? 네. 라이프도 약간 계열이 상남자 계열이네. 오늘 게임 방송으로 쭉 갈 거예요, 여러분들. 게임 한 3가지, 4가지 정도 정해놨는데. 진짜 10시간 방송하나요, 오늘? 10시간 하면 상관없을까? 재미만 있으면 돼, 나는 솔직히. 그건 맞아요. 아 식사 싫어하지 마. 저 화난다 그거. 김진영도 치킨 하나 뒤져버리자. 이런 비행시. 호철아 오늘 게임 오지게 할 거야. 해 떴어요. 해 떴는데 앞에 블라인드 쳐놓고요. 지금 자연광이야. 조명 하나밖에 안 탔어. 아이고 식사 싫어해. 내려놓으세요 형님. 아 근데 진짜 아침밥부터 이 지랄하는 거 존나 맘에 안 든다. 재미없어. 재밌네요.
아니 꿀잼이 아니라 아니 이거 밥 먹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. 방금 형이 뭐라 그랬어요? 재미가 있으면 된다 그랬죠. 아 재미 없어. 개 꿀잼이군요. 킥킥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. 아 진짜 이거 와 씨바 오늘 방송도 밥 먹지 말라 그러네. 미움 산 게 아니라 아니 모르겠어. 뭐 밥 먹을 때마다 식사 시럽에 써가지고 밥을 못 먹게 만들잖아. 텐션 개 떨어지고. 현재 다이어트. 고기가 상당히 실하네요 이게. 여기는 설렁탕 맛집이죠. 별점 다섯 개 줘야겠다. 와. 먹방 하면 안 되겠다 이제. 먹방 해야죠. 아니 못 먹을 거면 이거 다 쉽게 놔두고 그러면은 음식을 못 먹는데 개바지. 아니 나는 이 아침에 식사 실어가 터질지 몰랐어. 밥을 먹고 드시지 뭐 좁한다고 방송 켜고 드셨습니까? 아니 캠 켜놓고 바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자 게임할게요 이러 게임하면 좀 이상하잖아. 좀 편하게 좀 여러분들 소통 좀 하다가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 컨텐츠를 하더라도. 근데 이건 진짜 존나 너무 매정하다. 한일이 140일 인가 개웃기로. 아니 방송하면서도 아 그래 뭐 물론 풍선이 터지면 좋지. 근데 하루에 제일 많이 터지는 풍선이 식사 시럭이야. 좋죠. 팬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괴롭히려고 약간 쏘는 그런 풍선의 성격이라서 난 그런 성격의 풍선은 사실 조금 못마땅하지. 그래도 쏴주신 분 성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 네 진짜 만두 잘 시켰어요 진짜. 맛있지. 식사식사계 누가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로? 밥 먹고 오늘 재밌게 할게요. 내가 봤을 때 적어도 8시간 이상은 게임 방송 할 거야. 재미없다? 그럼 다른 게임 돌려가면서 계속 하려고 오늘 플스랑 이런 것들 싹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하려 그랬는데 좀만 봐주면 안 될까? 진짜로? 좀 더 간절하게 해야죠. 누가 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. 아니 그럼 어떻게 간절하게 얘기하라는 거야? 15만 원 주고 밥상 싸 퍼킥으로 걷어 차는 거지 키키키. 아 진짜 누가 식사식사기 한번 싸주라 진짜 미안하다. 아 나 진짜로 아 진짜 부탁 좀 할게. 나 진짜 하루의 시작이 이게 나도 루틴이 있어. 방송 켜놓고 차라리 한 입만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입만 할게요. 한 입만 예 김치만 나 먹을게요. 어? 우선 야무지게 한 입 컷 컷. 142가 한 입 컷 맞죠? 예. 띵민 형님이 형을 또 강제 다이어트 시켜주시네. 한입 먹을 준비를 미리 해놔. 아 근데 지금 141 이게 딱 터졌는데 바로 142개로 지금 한 30초도 안 돼가지고 방어를 했다? 저번 주 올려놓고 있어요 지금. 별풍선 몇 개 쏘고 이거는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. 오늘 절대 안 먹이겠다라는 그런 의지야. 쏘신 분 닉네임 어떻게 되시지? 꿀 뭐? 꿀띵민? 띵민 형님
띵민 형님 네. 채팅창 계시면 진짜 먹지 마요 이거. 아 나 방송하면서 이렇게까지 인류에 뒤져버린 적 없는데 진짜 뭔가 인류에 뒤질라 그러네. 밥 먹는 거 같다 이렇게 하니까. 왜 먹지 마요? 아까 내가 안 먹었으면 하는 이유가 뭔데요? 아 웃지 마시고요. 밥상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서 수저 뜨자마자 숟가락에 황갈에 뱉어버린 후 대단하다. 아니 빨리 준비하라고. 와 씨 잠깐만. 야 굉장히 빠르시네요. 이 정도 와, 이 준비를 해도 안 돼요. 진짜 준비를 해도 안 돼. 하니쿠. 아, 저 씨발 짜증난다. 아이고. 지리시네, 띵민 형님. 아유, 죄송해서 어쩌죠. 그냥 다 먹어버렸네. 아, 근데 진짜 배고픈데. 내가 어제 10시 반쯤에 먹었단 말이야. 낙곱새 준영이가 시켜. 아니 아니다 닭도리탕에다가 곱창 들어간 거? 닭발 아니었어요? 아니야 닭 네. 어, 닭도리탕이었어. 닭도리탕에다 그거 곱창 들어간 거 준영이가 시켜갖고 집에 막걸리도 많은데 막걸리나 먹자 그래가지고 어저께 10시 반에 먹은 게 마지막 밥이었는데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건데 지금. 춤을 추던 뭐라던 뒤를 해봐요 형님. 와. 저 정도면 악감정 가득 찬 건데 키우키우. 그니까요. 내가 진짜 싫은가 보다. 와 근데 진짜 저 다 먹으면 치울게요 그냥. 저 정도 속도면 큰 고통 주겠다는 마인드인데. 내 방송에 자주 보이던 사람도 아니고 꿀띵민이라는 분은 그냥 온 거야. 그냥 와가지고 밥 못 먹게 해야지 헤헤헤 하고 쐈는데 의외로 재밌네. 와 맛있다. 이거 냄비에다가 덜어놓고 약불로 조금만 끓여놔라. 그리고 일단 8분 뒤에 꺼. 이따 먹게. 예. 물 좀 부어갖고. 예. 냄비 뚜껑 닫아놓고 나중에 먹지 뭐. 아 유튜브 팬이시면은 아 오늘 방송을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일단은 좀 여러분들한테 몰입감 있는 코옵 게임들로 재미를 좀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피자도 시켜먹고 치킨도 시켜먹고 햄버거도 시켜먹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재밌게 게임 방송하는 약간 연말 그런 분위기 내서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오늘 방송 자체를. 내가 그래서 오늘 12시 온 거야. 저녁에 원래 방송하는데. 와 근데 아 배불러. 하, 나도 물이나 주라. 물이나 먹어야겠다.
엊그저께도 식사 시럽에 터져갖고 그것 때문에 밥 못 먹고 일단 그날 6시까지 방송했잖아. 7시까지 방송했잖아. 그거 끝나고 나서 식사 시럽 때문에 못 먹었던 밥 나중에 데펴갖고 주방 불이 껌껌한데 집도 껌껌하고 주영이도 자고 있는데 진짜 뭐 어? 저 뭐냐 영화 기생충 그 지하 아저씨 마냥 그래갖고 주방에서 주영이 깰까봐 음식 돌려놓고 그러고 와갖고 이 앞에서 이러고 먹었다 엊그저께 그러고 잤어 뭘 맛있어 맛있긴 뭔가 존나 서럽던데 어 와 형 물 좀 줘라 잘 먹었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착시인데? 옷이랑 색깔 똑같은데? 컵이랑? 이거 한번 봐봐봐 그러네 약간 얘가 좀 더 진하긴 하네 깔맛 좀 지리노 아씨 덤블 안에 육개장 넣었다고? 지랄하지 마. 이거 물밖에 안 든 거야. 뭔 육개장이 있어, 씨발. 저기. 왜 그래, 다들. 이상한 소리 하네. 얼음 소리 나는구만, 이 안에. 이 새끼 지가 오데스야 뭐야 만두만 처먹고 식사 끝내노 이은 키키에. 그러니까 아쉽다 밥이 아쉽다 밥이 아쉬워 이거를 랄프야 내가 봤을 때 내릴까요? 내리고 여기 위에 조명 조금 켜갖고 그렇게 가자 날씨 좀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지? 이제 진짜 바이크 시즌 온 하는 그 계절이 이제 오겠다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어 헤이 구글 가슴 아픈데 밥은 켜? 먹고 일 시켜야지 쟤 저기 그거에 가려져서 그래 그래서 소리를 못 듣는 거야 헤이 구글 조명 켜 희극인의 삶인데 견뎌야지 뭐 여기서 켤까요? 난 내가 희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냥 비만인이야 비만인의 삶이야 이건 희극인의 삶은 무슨 희극인의 삶이야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식사시러가 족 같은 게 뭔가 내가 웃기거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립쳐가지고 재밌게 해주면은 나도 뭔가 희열이 생긴단 말이야 아 재밌게 웃겼다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내 기분은 더러워지고 여러분들은 갖다가 놀리니까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? 소외당하는 느낌? 소외당하고 놀림받는 느낌?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. 아무튼 오늘은 저 낮 겜방으로 좀 매기자이들아 다마고치 마냥 먹어먹지마 하지 말고. 오늘은 좀 게임 방송으로 좀 방송을 할 거예요. 예. 방제 바꾸겠습니다. 자, 하여튼 그래서 그 오늘은 좀 이제 전에 그런 롱빈터 같은 게임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그날 랄프를 불렀던 게 우리가 사실 둘이서 코옵 게임을 하고 패드 잡고 약간 그런 게임 하려고 그랬었는데 뭔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날 뭐 뜻밖의 롱빈터 같은 그런 생존 게임하고 죽진 않지. 근데 뭔가
뭐라 해야 되지? 내 영혼이 죽는 거지. 내 영혼을 죽이는 짓이지. 그게 사람이 꼭 신체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멈추고 심박동이 멈춰서 죽는 게 아니야. 당신은 내 영혼을 죽였어. 내 영혼에 칼부림을 했어. 꿀띵민 씨발 141개씩 터졌을 때 그때는 그거 두 입 정도 먹게 해줬어야지. 그거를 계속 막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게 당신 내 영혼을 난도질한 거야. 인격 살인한 거야. 소울이터네요 저거. 소울이터. 네, 영혼을 갈가. 내 영혼을 죽였어 당신은. 네. 진짜로. 그제 자다 소리 지르길래 141개 쏘고 다시 잠. 소울이터. 나도 그렇고. 이쯤 되면 다시 사줄만 진짜 안 쏘네. 아니야 이제 뭐 밥상 치웠으니까 그만 먹어야지. 영혼을 죽인 게 아니라 뱃살에 쌓인 지방을 죽여준 거 아닌가요? 아니죠. 방송 꺼졌을 때 내가 먹는 게 있는데. 자, 무튼. 예? 당신은 코트의 영혼을 죽이시고 저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사 코트에게 십자켜 못 박고 뭘 병신 닥쳐 이 개새끼야. 재밌대가리 뒤지게 없네. 뭐 그래서 오늘 저 게임 방송을 할 겁니다. 하는데 게임을 여러 가지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딩컴 환불 안 돼. 딩컴 그날 4시간, 3시간 넘게 해가지고 소울이래. 저 뭐냐 스팀은 정책이 그거야. 그 2시간까지는 환불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플레이 타임. 2시간 넘어가 버리면 환불을 안 해줘. 딩컴 이제 더 안 할 거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 게임은 아니었어. 그 게임의 단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멀티가 4명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. 할 거면 이제 곧 나오는 그 아크 서바이벌 2나 아시죠? 그래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. 아크 2 나온대요. 그런 건 괜찮은데 그 게임의 단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. 일단 4명밖에 멀티가 안 된다는 거. 근데 그 4명이 남자는 랄프랑 나 그리고 약간 여자 2명 있었으면 네. 재밌었을 거야. 그쵸. 가가지고 이거 케어하라 저거 네, 케어하라 집안일 좀 하면서 집안일도 좀 시키고 네. 그 안에서 그런 스토리가 좀 있으면은 좀 뭔가 유튜브로도 좀 나중에 편집해갖고 재밌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어. 남자 새끼들 말도 그냥 목소리 들으면 짜증나잖아 그냥 열받죠.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구조여서 사실은 좀 다 같이 자야 되는 것도 불편했음. 맞다. 잘 때 다 같이 자야 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별로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그래서 방송이 켜져 있어서 망정이지. 꺼져 있었으면 큰일 났죠. 그래. 그래서 네. 그 게임은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롱빈터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지만은 총도 얻어지는 게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얻어져야지 뭔가 그게 좀 뭔가 보람이 있고 그런데 롱빈터는 약간 좀 게임이 이상해. 쉽게 찍 쏴버린다. 쉽게 찍 쌀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. 뭐 PK가 있고 한다고 하지만은 구하기도 너무 쉽고 얻어지는 게 너무 쉽게 얻어지다 보니까 사실 롱빈터는 그닥 그렇게 오래 할 게임 아닌 것 같아. 일회성 게임인 것 같아. 나 저기 면도기 좀 줘봐봐. 오늘 하려고 그래서 오늘 골라온 게임은 그냥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막상 해보고 나서 이게 뭔가 우리도 재미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재미를 느껴야 돼. 랄프나 나나 좀 몰입해서 재미를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시청자들도 몰입도가 생기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예 좀 우리가 기획한 대로 좀 게임을 할 거야. 저번처럼 아 컵헤드 그거 존노 재밌는데 니들끼리 해라. 다른 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롱빈터 하게 되고 막 그런 느낌을 안 갈 거야.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뭔가 가는 느낌을 안 갈 거라고. 뭔 말인지 알지?
그래서 코어 위주로 할 거야. 한 네가 하나면 장례 재밌게 잡고. 어, 한 화면에 랄프랑 나랑 나와야 돼. 지금 우리 방송에 나오듯이. 게임 캐릭터든 뭐든. 그리고 분할 화면은 안 하기로 했어. 컵패드 하겠다는 거네. 컵패드 같은 그런 코어 게임을 하는 거지. 어, 컵패드를 하겠다는 건 아니야.